빛깔이 아주 곱죠?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겨울 김장 깍두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물을 한 다발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에 무청도 함께 깍두기에 사용할 건데요. 무청 부분은 겉잎만 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물을 세척해 보겠어요. 네, 무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수세미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속에 흙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시고 싹싹 닦아주세요. 그리고 뿌리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잔뿌리도 떼어주세요. 무는 이 파란 부분과 흰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파란 부분이 많은 거는 가을 햇빛을 많이 받아서 무가 이렇게 파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달아요. 이 무가 그 단맛이 강하답니다. 음식을 하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옷부분도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무 고르실 때는 지금 가을에는 이렇게 다발무를 사세요. 이게 하나씩 낱개로 있는 거 사지 마시고 다발무를 사셔서 이렇게 깍두기 같은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낱개로 있는 거는 잘라놓으면은 잘못하면 바람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가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맛도 없고. 이런 깍두기나 동치미나 담는 거는 다발무를 사셔서 음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깨끗이 씻은 무를 이제 썰어 보겠습니다. 또 혹시 무를 씻을 때 껍데기를 절대 벗기거나 긁지 마세요. 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먹기 좋게 아주 무가 아주 짱 이렇게 나가네요. 깍두기 무는 뭐 큼직하게 원하시면 큼직하게도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먹기 좋은 사이즈로 쓸겠습니다. 네, 무청도 같이 이렇게 썰어주세요. 무청에는 비타민C랑 무기질이 많아서 이게 영양이 많았기 때문에 무청은 같이 넣어주시면 맛있는 깍두기가 또 됩니다. 그리고 저는 깍두기 절이지 않고 바로 버무릴 거예요. 네, 이제 깍두기 들어갈 야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우선 갓을 썰어 보겠는데요. 갓은 홍갓과 청갓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갓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머리 부분은 좀 잘라주세요. 쪽파, 쪽파는 굵은 거는 좀 갈라주세요. 쪽파는 이파리 부분은 많이 넣지 마세요. 머리 부분만 이렇게. 네, 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네, 깍두기에 저는 생새우를 넣어볼게요. 근데 생새우가 이번에 가보니까 조금 굵죽하고 살이 좀 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걸 사왔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져보겠어요. 믹서기에 갈아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다지겠어요. 다져서 놓으면 다 삭아요. 양념에 다 버무리면 다 삭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져서 넣어볼게요. 새우가 잔잔한 새우는 그냥 바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아주 살이 좀 있는 새우를 사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생새우가 없으면 그냥 새우젓만 넣으셔도 돼요. 근데 김장은 이런 생새우가 들어가야 김치의 시원한 맛을 유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있으시면 꼭 넣으세요. 그리고 김장은 뭐니 뭐니 해도 주부들의 손맛이랍니다. 힘이 들어도 이렇게 해야 김치가 더 맛있어요. 네, 이 정도만 다져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깍두기를 버무려 볼게요. 먼저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 보겠어요. 먼저 물을 좀 들여 보겠어요.
고춧가루 이렇게 물을 좀 들여주시고요. 가을 무는 좀 아삭거리고 단단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을 깍두기는 절이지 않고 그냥 바로 버무립니다. 그러면 깍두기가 맛있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새우젓을 넣겠어요. 그 다음에 생새우. 소금, 버무리겠어요. 이렇게 버무려주면 이제 또 여기에 이제 간이 들면서 이제 무에서 또 이렇게 물이 또 이렇게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늘하고 생강을 좀 넣어주겠어요. 마늘. 생강, 그다음에 매실청을 좀 넣겠습니다. 색깔이 점점 붉어지면서 아주 예뻐집니다. 깍두기에 물이 들어서 빛깔이 고와지고 있어요. 예, 이제 갓하고 쪽파를 넣겠습니다. 쪽파하고 갓은 맨 나중에 넣어주세요. 왜냐면 미리 먼저 넣어주시면 야채가 문드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야채는 살살. 빛깔이 아주 곱죠? 빛깔도 곱고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가 놓으시면 겨울에 깍두기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좋은 먹거리예요. 네, 이제 한번 간을 보겠어요. 지금 제가 간을 보니까 간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간이 딱 좋습니다. 근데 깍두기 담으시다가 혹시 간이 좀 더 필요하시다 하면은 소금으로 간을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간이 잘 맞아서 이제는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김치 담으실 때 꼭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지 않으시면 김치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김치가 물른다고 해요. 그거는 꼭꼭 눌러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김치 꼭꼭 눌러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물르지 않고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내고 난 후에도 꼭꼭 눌러서 해놓으시면 김치가 물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국물이 또 나와요. 그리고 모든 김치는 또 국물이 또 자박자작하게 또 있어야 또 맛이 있거든요. 근데 무는 절이지 않아도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국물이 생겨요. 그래서 꼭 눌러주세요. 꼭꼭. 이거 잊지 마세요. 아삭아삭한 김장 깍두기 맛있게 담가보세요. 감사합니다.